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규맨이에요. 자, 오늘 공룡 키우기 3일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3일차 만에 저희 이제 담미호님, 요루루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뭉쳤네요. 드디어 모든 부족원들이 모였다. 김창희, 우리의 구호를 외치자. 뭔지 알지? 구호. 뭐야? 하나, 둘, 셋. 자, 일단은 이제 2일차 때 저희가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알을 구했어요. 물로 와보세요. 자, 오늘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알인데 이거를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넓은 철장이 필요해요. 철장이 필요한데 철장이 필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나무 이런 울타리는 다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철장을 구해서 해야 됩니다. 요루루님께서 여기 집을 좀 더 크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사도 해주시고. 그리고 담미호님은 이쪽으로 오세요. 담미호님은 딱 그 담미호님은 딱 보니까 그 아오지 탄광에 들어가서 네. 저랑 함께 오늘 광석을 캘 것 같아요. 나무 딱지게 오늘 해야 됩니다. 일을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 말을 해. 말을 해. 말을 해. 말을 해. 아, 뭐 하겠어? 때리지 마. 어? 재밌겠다. 나도 할래. 저희 요단맨조 제1회 대회가 있습니다. 이따가 대회가 주최될 예정이니까 모두 단디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것을 엄청 많이 받고요. 보상으로 철갑옷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농사도 하셨네. 농사도 했죠. 먹을 게 없네요. 근데 우리 그냥 사냥하러 떠나가자 그러면은. 담미호님 가자! 무슨 소리야! 왜? 요단맨님! 아니 이럴 수가! 티라노사우루스가 부화했습니다. 어이구, 이런 일이. 내가 한번 먼저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너의 주인이자 신인 강여민이라고 한다. 반갑다. 어쨌든 이게 나중에 크면은 이 울타리도 한 번에 부셔버리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빨리 철을 캐서 철 울타리로 바꿔줘야 돼요. 가자. 갑시다. 가자. 갑시다. 전에 뛰는 게 참 멋있군. 내가 좀 터프하지. 자, 가자. 아니, 여기 이상한 물고기들이 있다. 이거 뭐야? 이거? 물고기. 그때도 이런 게 있었나? 물고기인가 보지. 어이구, 빨리 따라와라. 근데 공룡이 태어났으니 우리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름을 정해줍시다. 요로로부터 말해봐. 순이요. 순이? 순이? 너희 집 강아지 이름이잖아. 안 돼. 패스. 야, 당연히 말해봐. 티순이. 티순이? 티순이가 말이 돼. 아, 티순이 귀엽잖아. 저희 정해놓지 않았어요? 진흙배인가? 뭐였지? 지라노사우루스였다, 참. 저희가 왜 지라노사우루스로 하는 줄 알아요? 모릅니다. 쥐를 붙이면 뭐든지 어울려. 봐봐. 쥐미우, 쥐무, 쥐어맨, 쥐루루. 닉네임 바꿔봐야죠. 닉네임 뭘로요? 쥐루루? 쥐뿌리야? 동물을 발견했습니다, 담미호님. 좋아. 동물이 아니네? 아니네. 좋아. 어떡하지? 여기 요루루 있다. 요루루. 잡아. 맛있는 요루루 고기. 돼지고기. 아, 여기 진짜 많다. 여기 떨어진 거 여기 파손 있어. 거기 동물 있는 거 같아. 거기. 돼지고기도 많고. 여기 완전 좋은데요. 동물도 있고. 야, 돼지고기를 무려 9개나 구했습니다. 여맨님 물이 떨어져 봐요. 여기. 뭐야 이거. 호미. 뭐 깊은 동굴. 깊어요. 야, 이기맨님 마음 같아. 너무 깊어. 우와, 누가 우와. 그랬어요? 네? 시청자분이 그러셨어요? 네. 우와. 그 시청자분 닉네임이 이기맨이더라고. 아, 진짜요? 와우. 나 너무 무서운데. 동굴 너무 어두워서 미호야 오빠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아니야, 나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 용기야 그래. 나 지금 식물화석 4개랑 생물화석 하나랑 뼈 2개 구했어. 아무래도 그냥 좀 아래로 뚫고 올라 내려갑시다. 일자로. 그래요. 그럼 동굴이 나오겠어? 그럼 가자. 이쪽으로 가요, 여면. 이쪽으로 갈게요. 네. 어째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지도에 뭔가 보여요. 거기 저기 엄청 큰 동굴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엄청난 거대하게 큰 동굴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위 파볼게. 아래. 내가 아래를 파볼게. 아래 같은데. 아래인가? 우리 근데 이거 철 몇 개나 구해야 되나?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엄청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석탄 있으세요? 석탄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 나 아까 석탄 많이 캤는데? 다 어디 갔... 위에 동굴이 있습니다! 담미호님! 어? 역시 위였어! 아니야,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아, 여기 스켈레톤 있습니다! 아, 조심해! 담미호님, 스켈레톤이 있어요, 여기! 빨리 와주세요, 네! 이러다 내가 죽어버리겠어! 아니야! 좀만 더 참아봐! 알았어! 좀만 더 기다려! 참았어! 거의 다 왔어!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아니야, 거의 다 왔어. 진짜 아니, 다 왔어. 다 잡으니까 온대. 다 잡았어? 아니, 아쉽다. 올라와. 여기 좋네요. 야, 오늘 동굴을 진짜 큰 데로 구해가지고 아이템을 많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 좀비가 있어. 이 녀석, 조심해. 이 녀석. 아니, 이 녀석. 크리퍼도 있고. 담미님, 방금 봤어? 봤어. 터질 듯한 내 마음 봤냐고 방금. 터졌잖아 그래서. 확실히 터져버렸네. 터졌어. 아이고. 이따가 집에 돌아가서 우르르도 터쳐주자. 아 정말 정말로요. 어떻게 잉여물로 네? 그런 네.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왜요? 맞아. 왜요? 그렇게 올바르고 정당한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르르는 터쳐줘야 돼. 나쁘게 잘한대. 내가 저번에 우리 집에 파리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도 파리채로 터쳐버렸어요. 진짜 계속 그래봐 둘 다. 내 가방 일로 가. 큰일 났다. 요르르 봉이 풀린다. 아, 여매님 또 혼나게 생겼잖아요. 요르르님한테. 야, 나 가방 일로 가라. 나 어떻게 하는지 봐라.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요르르가 귀엽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뭐예요? 요르르는 초 귀엽다고요? 여맨이 귀여워져 버리기. 제가 지금 요르르님 표정 맞춰볼게요. 네. 아 빵끝 이러고 있음. 빵끝. 빵끝 웃고 있다. 솔직히 담미호님이 더 귀엽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진짜요? 네. 담미호님이 그 담미호님 유튜브 가보시면요 미미자매라는 상극이 있어요. 너무 귀엽더라고. 네. 아 미미자매에서 담미호는 다르죠. 아 달라. 그 녀석은 다릅니다. 이상한 거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죠? 뭐야. 깜깜색 화산암. 화산암? 화산암을 구했어요. 화산암을 얻고 암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아니야! 너무 재밌었어! 아 감사합니다. 와 여기 담미호님 여기 잡초가 세 개나 있어요. 와 하나 두 개인데요? 둘 셋! 아 잡초가 세 개나 있네. 아 요르르 기침하는 소리 끼어. 요르르님 기침 한번 더 해주세요. 기침. 아. 담미호님. 왜 무슨 일이야? 여기 뭐가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뭐예요? 어디 갔어요? 이게 뭐야? 이게 수십억 년 전에 이제 얼어버린 바로. 해골입니다. 뭐예요? 얼어버린 해골. 이뻐. 담미호님. 네. 네가 더 이뻐할라 했지? 이럴 수가. 아니 들켜버렸네 이거. 화석 캐고. 와 이거 화석 진짜 많다. 목이 긴 공룡을 키우고 목이 싶어요. 목이 긴 공룡. 그 이름이 뭡니까? 기억이 안 나요. 아 목이 긴 공룡. 둘이 뭐지? 그거 내가 1화 때 내가 걔 닮았 걔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거. 그리스도 싸우셨어. 아나 여기 몬스터 너무 많아요. 와, 아 진짜요? 안돼. 아 아픔. 누가 이길 것인가? 저는 와 누군가의 피가 반칸이다. 살려주세요! 내가 나섰게! 야! 살려주세요. 내가 나섰다! 후. 와, 나 진짜 피 반칸이다. 모두 죽였어.
모두 죽였어. 죽였어? 오, 역시 담미호님. 어? 또 녀석의 소리가 들리. 어? 오, 완전 스칼렛 요한슨이다. 와, 담미호님, 와. 완전 날라다니는. 어, 야, 야, 여기 너무 많은데. 어. 완전 열었는데? 허윤아, 40개 몇 개? 17개. 우리 이제 집에 갈까요? 아, 돌아갑시다. 네, 좋아요. 요루루가 집을 얼마나 성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아, 성과를 보여주자고. 아, 집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아니, 집에 이렇게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어? 농장 번창시 뛰고 동물 농사 시작했으니까 이거 잘한 거 아니에요? 동물 농사는 왜 하는 거죠? 궁금해요. 아, 나중에 육식 공룡들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동물이 많아야 됩니다. 오, 큰 그림을 그렸네. 아, 많이 했네. 어, 여매님, 여매님, 티라노가 자랐어요. 티라노가 자랐네? 글쎄? 그니까 철을 빨리 구워야 되나? 그치 그치, 철을 빨리 구워야지. 어, 철 많네. 이 정도면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어, 이거 선물이야. 엄마 주웠어. 어, 어? 어? 아니! 공룡사전? 와, 공룡사전이네 이거? 와, 이거 공룡사전이 뭔 줄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공룡 앞에 다가가서 오른쪽 클릭하면은 그 공룡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요. 일단 한번 담미호님. 어? 되게 화났네. 그럼 내가 들어가서 한번 볼게. 와! 와, 야 때린다! 얘가 때린다! 야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와, 이거 철장으로 빨리 갈아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은 이 울타리 다 부신 다음에 저희 공룡이 엉덩이. 와! 와! 왜? 엉덩이. 무슨 일이야? 어? 지라노사우루스가 사춘기라 그래. 아, 사춘기. 그쵸? 사춘기면은 이제 엄마도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거죠? 엉덩이 아니요. 차고. 아. 아니야. 분석이 끝났다. 내가 꺼내왔다. 아, 뭐 나왔죠? DNA 나왔네. 이거 나왔어. 봅시다, 봅시다. 어떤 DNA가 나왔는지. 귀여워. 어? 플레시오사우루스면 못 낀 거네? 못 낀 공룡이라. 아, 이게 나와버렸네. 요루가 키우고 싶다던데? 네? 아! 더 주세요! 제가 키우겠습니다! 이번에 티라노사우루스를 열심히 키우고 나서 어떤 공룡을 키울까요? 요루루님만 정해보세요. 목이 긴 공룡을 키우고 목이 싶어요. 긴 공룡. 그... 자고 있어! 자고 있다고? 어, 봐봐! 어, 잔다! 잔다 잔다. 오, 자는 틈을 타서 공룡 사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는 틈을 타서 티라노사우루스 나이 1살, 건강은 좋고요. 배고픔도 많이 배고픔 달았네. 빨리 먹이줘야 되고. 아, 배고픔을 달아서 공격했나? 그리고 기질이 겁이 많대. 그리고 성별은 여성이래. 아! 아, 그렇구나. 아니 길들이지 않았고. 아. 어, 아이고. 한 이 정도? 이 정도 크기면 되지 뭐. 얼마나 더 크게 해줘. 그렇지? 요루루랑 티라노사우루스 넣고 누가 더 센지 내기 하죠? 아! 네. 아, 내가 예상하는데 요루루가 더 셉니다. 아, 그래 요루루가 더 세. 그러면 이따가 내가 그러면은 이따 빵 하나 걸게. 니 뭐 걸래요? 난 빵 두 개 걸게. 아, 나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더 세다고 빵 하나 걸겠습니다. 네. 행복해지 마. 여루야, 그렇게 울면은 이따가 농사 밟아버린다. 조용히 해. 너무한다고!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 안 기뻐, 이씨. 너무 기뻐. 오, 이 정도면 꽤 커졌는걸? 이 정도면 이제 못 나오지 않을까? 그치. 아, 철문. 더 크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층만 더? 그래. 위에서 고기를 주는 걸로 하자. 어, 계단을 만들어서. 말고. 어, 그치,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자, 와. 이거, 와,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다. 철장 하나 뚫어놔야겠어. 그래야 먹을 거 줄 수 있을 것 같아. 어, 먹는다. 어, 나도 접어도 됨? 어, 한번. 배고픔이 꺾였어, 근데. 지금... 그래도 먹어. 아, 가까이 가. 야, 겁이 많대. 그래도 가까이 가면은. 네. 아, 어, 그렇네. 얼굴이 떨고 있다. 얼굴이 떨고 있어. 이제 저희도 이제 이 집 주변을 좀 꾸미도록 하죠. 어,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웠네.
뭐야? 오,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근데 저는 오늘 나무로 2층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돌이 많으니까 돌로 2층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담임이 저랑 집 같이 짓죠? 님 건축 좀 하시잖아요. 네, 뭐 급단데 그렇게 부탁하니까. 네, 이거 지붕 다 드러내고 2층 집으로 만들죠. 아, 우리 티라노사우루스 다 크면 어떻게 하지? 저거 길들인 다음에 타고 다닐 수 있거든? 블럭 같은 거 한 번에 부실 수 있고 막 그래. 타고 다니면서 강산으로 끌고 가면 되겠군요. 방도 3개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자. 어때?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휴게소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청소해 주시는 이제 가정부도 있으면 좋겠다. 그치? 그리고 네? 나만의 이제 1인 영화관도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요. 네네. 저는 뭐 저희 집에 그리고 지하 감옥도 하나 만들어요. 지하 감옥에다가 이제 담요님도 키우죠. 아! 지금 들리셨어요. 티라노가 네. 야, 말도 안 돼. 소리 하지 마. 막 이러잖아요. 들었어요? 와, 요루루 저기 봐봐. 와, 요루루 저기 열심히 일하는 것 봐. 막 뺑뺑 돌면서. 우와. 뭐 저기 와, 요루루 군대 잘 가시겠네. 네? 군대 체질이시네. 네? 군대 체질. 삽질을 너무 잘 하시는데? 나 이럴 줄 알았어요. 오, 뭐야? 돌연변이 태어났다. 아, 이거 이렇게 공룡을 아까 이거 불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실패하면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가 태어나요. 오.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 이게 창문이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러면 높이를 더 높게 짓자는 거야? 이 공간도 씁시다. 건축을 기가 막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쁜 집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어. 아, 이거 나 유리도 구워올까? 유리로 유리창 좀 만들까? 내가 그럼 유리를 가져오도록 하지. 또 자네. 얘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구나. 부럽다. 부럽다. 나도 아니, 그렇게 먹고 자고 싸고 싶다. 본심이 나오면 어떡해요. 얍. 한층 더 올릴까요? 네, 내가 2층 집에 살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창문은 역시 4칸으로 창문은 4칸으로 하고요. 선인장을 구우면은 유리가 나오죠? 맞죠? 아니요, 선인장을 구우면 초록색 염료가 나오고요. 모래를 구우면 유리가 나옵니다. 아, 맞아요. 진짜 멍청했잖아. 야, 집도 이제 좀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 진짜. 나무를 캐고 어휴. 오겠습니다. 야, 저기 진짜 아하! 열심히 일하시네. 어휴. 저기요! 저기요! 네! 네! 아, 진짜 열심히 일하시네. 아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아주 일을 해요, 얘. 아주 그냥, 어? 제 체기가 너무 나와요. 아니, 이거 방송인데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저 계속 코 풀고 있었어요. 아이고. 지금 밤이라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무를 캐러 갈 수 없으니까. 아, 같이 가요. 저랑 같이 가. 저랑 같이 가면은 무서워하지 마요. 저기 짙은 나무 캐러 갈 거지? 그랭그랭. 여기 나무가 다 없는데. 여기 이미 근처는 조금씩 파버려서 여기 저쪽으로 합시다. 저쪽으로 다리 건너가지고 가자. 캐자. 자, 무서워. 캐고 담요님 좀비가 너무 많아요. 네. 난 이제 집에 갈게. 잘 있어. 아니, 나 버리고 가면 어떡해. 나 데려가야지. 그냥 우리 돌로 짓자. 무슨 나무를 나무로 짓겠다고 이걸. 나무로 다 짓고 안 깨네. 지붕은 돌로 하죠. 최선인 것 같은데. 아, 지붕은 돌로 하는 게 제 생각에도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제가 여기 땅을 확장하는 이유는 다른 공룡들이 네. 있을 수 있게 네, 울타리 지을 공간을 짓는 겁니다. 다른 공룡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다. 아, 담요님 빨리 올라와 봐. 이래, 빨리 농땡이 두지 말고. 아, 나 유리판 조합하는 법을 까먹었어. 아, 내가 할게. 아유, 나와. 빨리 올라가서 일하고 와, 이거. 네. 이 아줌마야. 네. 빨리 하고 와, 빨리. 여기는 균형이 안 맞는데 이거 어떡하냐? 누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어놓은 거야? 아니, 이거 밖에서 보면 이뻐. 담요님 너무 이뻐지고 있어요, 집이. 그쵸. 여기 유리 해가지고 밖에서 보세요, 밖에서. 밖에서 한번 볼까? 알았어, 밖에서 한번 볼게. 밖에서. 여기, 여기. 이뻐. 오.
이쁘지? 뭔가 모양 있지 않음? 오, 오, 좋아, 좋아. 이게, 어? 사는 사람을 닮아서 집이 이쁘네. 맞아요. 그게 나야, 그게 나야. 노루루가 살기 때문인가? 아, 그게 나야라고, 아. 한마디를 아주 그냥, 어? 놓치지 않고, 이뻐지려고 하네? 어? 노루루? 되게. 평소에 말 없다가 이쁜 거, 귀여운 거 말만 나오면 아주 그냥 훅 돌아버리네? 이뻐지고 싶은 말이니까요. 여기도 이렇게 할까요? 거기랑 똑같이? 볼? 네. 네. 아, 이거 비율 잘 맞겠지? 내가 내려가서 봐야겠다. 아, 내려가서 아. 한번 보세요. 나 못 봤어. 아, 괜찮아. 이대로, 이대로 나 쏙 올리면 되나? 아, 이대로 나 쏙 올리면 될 것 같아. 어. 와, 나 오늘 진짜 이렇게 열심히 건축한 거 오랜만이다. 어? 야, 이거 지붕이 벌써 완성되는 기분입니다. 오. 어, 공룡이 훨씬 더 커졌어, 내가 볼 때. 내가 볼게. 나이가 3살이야. 3살 됐어, 3살. 어, 역시. 뭔가 커진 느낌이었어. 어, 지금 사춘기가 왔대. 방황이래, 방황이고. 좋다. 어, 근데 되게 가까운데 안 무네요? 그러게? 왜 안 물지? 우리랑 좀 친해진 건가? 얘 안 때리네? 하나 더 먹어라. 단면님 한번 들어가보자. 일로 와봐. 아무래도 단면 친해진 것 같아. 내가 들어가볼게. 아, 들어가봐. 오오, 안 때려. 우와. 어? 티라노사우루스가 단면님을 안 때리는데? 오. 우와, 역시. 티라노사우루스 알아보는 거야? 응, 알아보는 거야. 자기 동족을 알아보는 거야. 그렇구나. 이 지붕을 어떻게 다 채우지? 오늘 지붕까지 꼭 채우겠습니다. 어, 좋아. 이제 이대로 쭉 우리 아늑한 지붕 위에서 가자! 이제 여기다가 지붕을 들어서 여기다가 유리를 설치할 거야. 그럼 정말 이쁜 집이 탄생하겠지? 아! 와우! 아름다운 집이 탄생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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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도 축하해주고 있어. 야, 아이. 집이 완성되고 있다고 점점. 야, 이거 집다운 집이 되었는걸? 그치? 오. 오. 처음 시작과는 완전 다. 어, 달라. 뒤쪽도 내가 맞고 와야겠군. 오늘도 나무를 캔다. 많이 캔나? 자네? 너무 힘들다. 어, 도끼가 부러졌다. 발정. 도끼가 부러질 정도로 열심히? 여기를 이제 막아주기만 한다면 우리의 정성이 담겨있는 우리들만의 집이야. 돌아왔어. 오! 완전히 지웠는데? 그치, 완전이지. 이거 꽉 지붕 꽉 안 채우는 것도 지금 힘든 것 같아. 아니. 오, 이뻐 이뻐 지금. 간다, 가자. 좋아. 오. 오. 잠깐만, 이 바닥, 바닥 거슬리. 이 바닥이 거슬린다! 뾰롱! 됐다! 오! 오! 이뻐, 이뻐, 바닥 이뻐! 야, 드디어. 자, 한번 한 바퀴 돌까요? 동네 한 바퀴 돌까요? 아, 여기 집도 이제 완성하고, 저희 이제 지라노스. 네, 지라노스도 이제 자고 있고. 어, 엄청 컸어, 지라노스. 하룻밤 사이에. 어?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농사도 되게 이제 유루루가 열심히 지어줬고. 와우, 엄청 커요. 그리고 여기 유루루가 키워준 소와 돼지, 그리고 넓은 뒷마당.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한 거 없지만 그래도 제일 보람이 깊은 3일차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쵸? 아, 는 반격당. 첫 집합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거 다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멋진 집과 멋진 공룡과 멋진 농장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자, 맞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 회차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를 조금 더 육성시키고 그리고 다른 공룡을 키우는 플레시오사우루스를 키우는 사육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4일차 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